아마 손님이 이런 내용 아실 거예요. 디젤차 넘버가 전기차로 넘어가면 예. 전기차끼리밖에 거래가 안 돼요. 아, 그 다음 예, 대패차가 아, 예, 안녕하세요. 그, 네. 제주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, 다름이 아니고 이쪽에서, 예. 개인 용달 그 신차인데, 남발을 구해가지고요. 예. 그 전기차 탑차입니다. 전기차 탑차라고요? 예, 예. 지금 전기차 번호판이 이제 신규가 안 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기존에 있던 디젤차를 장착을 하는 거죠. 아, 디젤차를? 예. 아. 근데 거기서 조금 애매한 거는 아마 손님이 이런 내용 아실 거예요. 디젤차 넘버가 전기차로 넘어가면, 예. 전기차끼리밖에 거래가 안 돼요. 아, 그 다음 예, 대패차가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사는 방법은 예. 이런 분들이 전기차에 달아놓은 남바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런 남바는 나오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극히 드물어요. 아, 나오면 그렇구나. 한 시세보다 싸요, 그런 남바가. 지금 뭐 갖고 계신 건 없고요. 전기차는 없고 디젤 남바는 많죠. 아, 디젤 남바는 지금 혹시 얼마 정도? 그거는 지금 예. 차는 5월 20에서 25일 사이에 신차가 나오는 모양이에요.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고 한 열흘 전에 예. 지금 이제 접수가 들어가면 돼요. 그리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고 예. 전화 한번 주세요. 일단은 혹시라도 뭐 중간에 뭐 전기차 번호판 나온 거 있으시면 예.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쪽에서도 뭐 차주분께서도 알아보시겠지만 예. 진행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